변호사 김영호 변호사 인사드립니다. 네, 사실은 엉뚱한 사람이지만 우리 웃을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게 너무나 행복하잖아요. 그리워서
열, 아홉, 열, 맞춰, 하나, 둘.
앉으세요. 힘드니까 바로 오시면 하네. 뭐 여기다 하나씩 갔어. 사람 일로 갔어. 사람 일로 갔어, 돌고. 자, 여러분, 박수 세 번, 시작! 운동만이 살길이라. 큰 소리로 합니다. 시작! 운동만이 살길이라! 운동하시면서, 그런데, 인상을 쓰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힘드니까. 힘드네. 예. 인상을 쓰고 하지 말고, 오성치료 운동을 배우신 분들은, 인상을 쓰지 말고 미소를 지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상을 쓰고 하는데 엔돌핀이 나올까요? 운동 아무리 좋아도 그냥 인상, 그냥 인상을 쓰고 하면 엔돌핀이 나올 수가 없어. 행복 호르몬이 나올 수가 없어. 그런데 웃으면서 하면 꼭 엔돌핀이 나온대. 그래서 헬스클럽에 가도, 누가 헬스클럽 간다고 그랬죠? 가셔도 웃으면서 해. 다른 사람이 좋아하지 마. 미쳤나? 하는 소리 들을 정도로 웃으면서 하세요. 그러니까 큰 소리 내서는 못 하잖아. 그냥 스마일 하시면서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걷기 운동에도, 걷기 운동 할 때 여러분 일부러 걷기 운동 하잖아요. 할 때도 그냥 푹 담을지 말고 마스크 쓰고 그냥. 마스크 썼으면 일하는 거 안 보이잖아요. 미소를 지면서 하셔. 그 사람 없는데 사람 그리고 사람 없는 데서는요, 웃음치료 운동 열심히 하시는 분들 워킹 하잖아요. 그 산책 둘레길 걸을 때 사람 없는 데서 꼭 박수 치면서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10분을 갖다가 내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건강의 척도는 어마어마하게 달라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감사합니다. 근육 운동하면서 인상 팍팍 쓰고 인상 팍팍 쓰고 하면은 그게 정말 건강에 좋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웃으면서 운동하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내 몸에 진짜 보약 역할을 한다는 거 명심하시고, 좀 한기를 듣고 한기를 흘려버리지 마시고, 좀 컴퓨터에다 입력을 해놔요. 아시겠죠? 근데 제가 얘기 안 해도, 이거 밸런스 워킹 제대로 할 때도, 그냥 미소 스마일 하면서 해야 되는 거야. 소리는 계속 못 내더라도, 물론, 그러니까 숫자를 세더라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그럼, 그게 더 좋잖아요? 고개 안 들어올 법도 들은다 이 말이죠. 맞습니까? 예. 그 사람 시작할 때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들이 건강하셔야 많은 약물이를 끝까지 오래도록 장사하시면서 인도하실 텐데, 이렇게 안고서는 안 되잖아. 그래서 내가 강의할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웃고 사시라고 건강웃음 TV, 김정옥, 유튜브 김정옥 건강웃음 TV를 보고 좀 보시면서, 혼자는 잘 안 되니까 연습하시면서 하시면 무병장수 하신다고 제가 이제 알려드렸는데, 하신다고 약속하신 분들이 여러 분 계세요. 여러분들도 김정옥 강사가 그거 하니까
생각 내는 분들도 하고 막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우울증 환자가 자기가 완전히 감사 속에서 산다고 매일매일 웃으면서 산다고 전화가 오고 문자가 오고 난리가 나는데 아니 회원들은 그냥 무관각이면 되겠어? 어? 그쵸? 네. 여기는 여기서 본다고 유튜브 그거 안 보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매일 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어? 자, 집중! 자, 박수 세 번, 시작! 그래서 매일 하면 누가 좋아요? 내가 좋아요? 내가 좋아요. 내가 좋아서 맨날 해라 그러는 거냐고. 내가 좋아요. 좀 자신하고 약속을 하세요. 약속을. 약속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 머리가 뭐 용두동이라고 그랬어요. 용두동. 기억나시죠? 전에 했잖아요. 용두동. 자, 자. 여기 뭐라 그랬죠? 어미 생각이 안 나네. 용두동 짝짝 안구동 짝짝. 근데 그들 맛은 다른 거야. 그러니까 요거는 짝짝이고 큰 설과 작은 설과 그거하고 틀리죠 이거는. 네. 기억하면서 한번 처음에 해보고 다시 한번 하면 돼. 용두동 짝짝 시작. 용두동 짝짝 안구동 짝짝. 우와 안구동 나서 지금 이거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래는 해. 하래네. 아니에요. 믿음이 좋은 여자가 있어가지고 소문이 나서 영국 여왕님한테
까지 소문이 나 들어갔어. 그래서 영국 여왕이 그 집을 찾아간 거야. 불시에 찾아가서 벨을 눌러서 영국 여왕이 왔다고 이제 그 밑에 뭐라 그래요? 신하 보좌관, 하인 보좌관. 그렇지. 보좌관. 머리 똑딱하다. 보좌관이 벨을 눌러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랐고 맨발로 뛰어나와가지고 당연히 그러겠죠. 왕이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누추한 곳에 오셨냐고 막 그러면서 막 오냐 그러면서 이제 잠깐 들어가자 하면서 딱 들어가가지고 너희 집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큰 손님이 누구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 했냐면 바로 여왕님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여왕이 아니 너는 믿음이 너무나도 크다고 소문이 나서 내가 왔는데 왜 예수님이 아니고 나라고 하느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 했을까요? 어디 야 나 한번 얘기해 보실 분? 놈이 생각이 안 나네. 이분이 뭐라 했냐? 예수님은 손님이 아니고 우리 가족입니다. 예수님을 저는 모시고 삽니다. 그랬답니다. 여러분 부처님 믿는 사람은 부처님을 모시고 삽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부처님이 또 복을 많이 주시겠죠.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복을 엄청 많이 받는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저는 그 이야기를 실제로 있었던 얘기래요. 그래서 그 말 듣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그래서 저도 항상 예수님과 손잡고 예수님을 모시고 삽니다. 웃음 시작!
보이지도 않고 아마만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쵸? 우리 보건소 뇌건강 웃음치료 운동 교실에 김상매 회장님께서 유방암 수술을 하시고 아직 덜 악해가 됐는데 알고 싶어서 쭉을 끝났대. 그래갖고 오늘 이 영동 선안에도 나오셨습니다. 잠깐 나오셔서 한 5분 얘기를 하시던가 잠깐 중요한 얘기를 좀 해주신답니다. 여러분 자 환영의 박수를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죠? 네. 저는 남의 얘기인지만 알던 암이라는 게 걸렸습니다. 네. 그런 건 다 남의 얘기지 나한테 올 줄은 여러분들 모르시죠? 그렇죠. 그냥 뭐 그런 사람들은 암이나 걸리겠지 나한테 설마 오겠냐 그랬죠? 그런데 4월 달에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조금 이상하대요, 뭐가. 좀 이상하다가 다시 재진찰 받았다고 해서 두 번 받았어. 그랬더니 9월이나 6개월 후에 다시 오래. 그래서 6개월 후에 갔어. 그랬더니 까딱까딱 하더니 뭐 종합검진, 조직검사를 해라, 뭐 엑스레이 찍어라, MRI 찍어라. 그게 86만 원 나와서 건강. 그것값만. 그거. 아니 그게 왜 이렇게 비싸냐고. 근데 그건 의료가 안 된대. 미리 그거 검사하는 거는. 그래서 그걸 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 두 달 이상 못 나왔어요. 근데 꼭 수요일 날 걸리는 거야 그게. 이제 원장님하고 나하고 만나면 선생님은 전화해갖고 왜 기다리냐 안 나오냐고 맨날. 아니 내가 안 나가고 싶어서 안 나가는 거 아니라고 이제 그랬는데 암이래. 암 여기 저 유방암이래. 미쳤나, 어떻게 내가 왜 암이 걸려. 그렇잖아, 암이라는 건 좀 미쳤나. 아니, 저기, 나 딴 데 간다고. 그래서 나왔어, 이제. 나한테 무슨 국립의료원에서 했는데, 나왔어. 그래갖고, 집도 가깝고, 그러니까 보람을 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걸 좀 띄워달라고 그래서 갖다 줬더니, 다 새로하래. 거기서 띄워온 거 소용없대. 그래서 여기서 돈 또 들었어. 그래갖고 검진을 했더니, 똑같이 나오는 거야. 여기가 3.7cm가 있고 암덩어리가 이 가장자리로다 4개가 또 요만 별만큼씩 큰 게 또 있어. 그래서 똑같이 나와. 그러니까 그 놈의 의사가 이래. 혼자 오셨어요? 아니요. 누나 뭐 같이 왔네. 그럼 혼자 들어라고 했대요. 두 분 놀라지 마세요. 이래. 그러더니 암입니다. 그러는 거야. 정신들 그냥 다 놀리나 그냥. 아니 그런데 우리 유감이 빨리 수석해주세요. 빨리 수석해달래. 이번 혹여 수석해달래.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10월 말인데 내가 졸업할 게 몇 개가 있어서 고혈압 그 건강진단 받는 것도 공부하는데 거기서도 회장 받아서 반장을 하니까 맞춰야지, 연극해야지, 하모니카, 여기 뭐야, 여기 복지관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해야지 할 게 많아. 근데 어떻게 10월 중순에 내가 입원을 하겠냐고. 11월 2일 날이 그게 다 끝났는데. 그래서 나 11월 5일 전에는 뭐 입원 못합니다. 근데 이렇게 치더니 아이고 급하지가 않으시군요. 그럼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서 11월 6일 날 5일 날이 이제 월요일 5일 날 들어갔어. 그랬더니 가서 다시 검사 또 해. 이런. 검사하다 사람 죽이겠더라고. 원래가 검사하다 지치게 만들어요. 맨날 끌고 다니고 끌고 다니고 그랬더니 결국 이제 뭐야 8일 날 수술을 했는데 수술을 한 게 문제가 아니라 깨어나질 않아가지고. 글쎄요. 마취에서 안 깨어났어. 3시에 직원 흘러 들어갔는데 5시 반에 수술 끝났다고 우리 영화 어머한테 통지가 와서 7시 전엔 깨어나실 겁니다. 그랬대. 어머 근데 안 깨나니까 7시 8시가 돼도 안 깨나니까 우리 영감이 펄펄 뛰는 거지 이제. 애들은 수술 끝난 거 보고 집에 갔는데 마누라가 안 깨나니까 애들 다 불러가지고 막 깨어나서 우리가 이런 데가 그렇게 몸이 들었어. 간호사들이 꼬집어서 정신 나라고. 그래갖고 다시 깨어나는 주사 맞았는데도 안 깨어나갖고 10시 반에 깨어났어. 그래갖고 무슨 우리 딸이 보니까 통에다 놓고 공굴리더래, 골리더래. 깨어나라고 막. 그래가지고 우리 딸이 울고 난리가 났어. 근데 그때서야 이제 정신 조금 들어서 깨어났는데 영감도 울고 애들도 울고 난리가 나. 병원이 빨갛게 뒤집혔대. 퇴근한 의사들이 다 돌아왔대. 근데 그동안에 내가 안 깨난 동안에 우리 아버지를 만났어. 친정에를 갔는데 아버지가
너 년에 출가했니? 왜 왔냐고. 애들 길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빨리 가지 못하냐고. 막이하자면 아버지가 우리 할머니는 왜 그래요? 그러면서 부엌으로 들어가서 아줌마들하고 얘기 좀 하니까 빨랑 하라고. 아버지가 어디 가자 데리고 갔으면 그런 거간 거야. 근데 아버지가 너 인연 출가 2년이 왜 왔냐고. 너희 집이 빨랑 못 가냐고. 그냥 내가 얼른 안 가니까 빨랑 하라고 그냥 잡대기 들고 쫓아 나오는 바람에 내가 무서워서 왔다니까. 그래서 그때가 10시 반에 깨어난 거야. 뭐야. 그러니까 이게 귀신이 있다고도 못하고 없다고도 못해. 그쵸? 아버지가 살렸어. 근데 그렇게 보고 나와서 있는데 전화는 여기 숙소라고 이제 있는데 전화는 여기저기서 오지. 병문 안 온다고 병호수 가르쳐달라지. 그래서 안 가르쳐주면 여기 몇 분 귀셔야 돼. 몇 분이 안 가르쳐주고 간다 그랬더니 와서 그 입구에 와서 물어보니까 김상예 그러니까 다 뜨더래. 거기에 뜬대. 몇 동 몇 호실에 있다고. 김부자씨 몇 분이 오셨어. 그리고 면회들도 많이 오시고 세상에 태어나서 나오니까 여기저기서 김치가 들어오고 나 세상 못 살진 않았더라고. 내가 해장을 맨 끝에서 보잖아요. 그러는데 김치를 갖다 주는 양반에 한편쯤 해다 주는 장관에 반찬을 그렇게 많이 해주니까 거기 들어가 있을 때 야 건강해서 웃음 치러도 가고 물에 유심도 가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거냐. 이 그 뭐 웃음 치러 선생님 맨날 집에 가서 웃으라고 그랬는데 집에 가서 뭘 웃어. 그런 게 많은데 언제 웃을 때가 있냐. 근데 그게 아니더라. 진짜로 이게 웃으면 좋아진대요. 근데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한번 내가 지금 군소장님 만나고 왔거든. 지금 겨울이니까 추니까 내년에 꼭 하게 해달라고. 들어봐. 노인네들 겨울엔 눈도 오고 미끄럽고 오시기 힘드니까 그럼 장학을 하고 근데 내년 봄에 다시 3월까지 해주세요.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나 이렇게 주다도 보는데 강사님 뭐 되세요? 이래. 그래서 뭐가 되겠대. 나는 회장이고 강사님이지. 그렇잖아. 그런 얘기 같이 하질 않았는데 얘기를 하신 거예요. 본인 마음에 물어봐. 내가 이거 보통이 아니라고. 이 웃음 치료하는 거 진짜 좋은 거다. 노래 교실도 좋고 웃음 치료도 좋고 지금 옛날 같지 않아도 노인네들이 오래 사는데 나 같은 이런 병 안 걸리게 나 이거 병 걸린 거 아시더만. 내가 얘기했지. 그런데 나는 나왔다고 풀고하셔. 그러지 말고 우리 내년 봄에 다시 시작하게 해주세요. 내가 그리고 왔으니까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이제 다음 주 끝이니까 한번 나와가지고 겨울에 넘어지지 말고 아프지 말고 그냥 스트레스도 받지 말고 계시다가 내년 봄에 또 봬요. 네. 예,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서도 이제 웃음 치료 운동을 이제 매일 하신대요. 박수를 쳐줘. 고생 많으셨네. 빨리 안 깨어나셔가지고. 그게 문제라 스스로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암이 걸리면 고생 바가지야. 그런데 수술을 하고도요 더 중요한 거야. 수술하면 아무래도 또 재발 확률이 높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웃음 치료 운동을 조금 열심히 해서 다시 재발 안 되게끔 해야 돼요. 이쪽에 올 수가 있대. 그리고 또 자기 삶에 올 수가 있대. 우리 신부가 그랬다니까. 약을 먹고 있어. 네. 더 아프더라고. 약을 못 이겨서.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진짜 한 번 걸리지 말아야지. 그 의사가 무슨 미쳤나. 날도 이쪽 걸리셔서 이게 이쪽에 또 확률이 있으니까 더 약 잡숴야 되는데. 또 자궁암도 또 위험한데. 그러니까 한 군데 걸리면 두세 군데. 아니 우리 신우가 그렇게 생각이 했다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자꾸 하자고 할 건데요. 그러니까 맨날 오래. 오케이. 야 그만. 아무튼 수고하셨어. 앞으로 웃음 치료 매일 열심히 하셔서 다시는 암을 안 가지고 살도록 노력합시다. 위해서 열심히 웃음 치료 운동하고 살으시라고. 박수.
그가 나나가 거기서 거기 이래야 내 거나가 저거 와도 저 나나가 거기서 거기 빨리 와 호흡으로 살아가다 바람처럼 사라지다
통일 향해 복음대로 실주하라. 아멘. 웃음 시작!
된다니까. 이 해마를 크게 높여준다니까요. 기억 공장을. 그 입을 그리고 열어서 하셔야 돼. 열어서. 아시겠죠? 네.
오래도록 바라! 바라는 바와 같이 마! 마음이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걸 완전히 알아야지 가서 좀 써먹지 속에 그 모임 있을 때 연말에 다시 카메라에서 봐 오바마 제대로 내가 아키신 다음에 한번 흔들어봐요 오바마 올해 노래 바라만 보며 바라보면 바라만 보며 바라만 보며 바라만 보며 마누라만 보고 살 거야
구독 안 누르신 분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봬요.